내가 엊그저께 결혼기념이라고 내가 챙겨달라고 했어? 안 했어? 응? 아니 왜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? 생일도 안 챙기고? 뭐가 그래야 나 혼자 결혼했냐고. 같이 결혼해놓고 왜 이렇게 못 챙겨? 내가 부잖아. 바쁘면은 응?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? 뭐야 저 공사장에 가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바뀌었어. 아니 공사장 가서 일을 다 해. 근데 기본적인 응? 결혼기념일 챙겨야 될 거 아니야. 아, 그래도 작년에 다 챙겨줬잖아. 작년에 자기 뭐 챙겼어? 아니 뭐야 결혼기념이라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응? 드라이도 지켜주고 얼마나 좋아. 아유 진짜 팬티 하나 사주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유 남들은 그 팬티 하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더라. 아 술 떨어졌어. 응? 아 무슨 남자 이렇게 센스가 없어. 나 미치겠네 진짜. 아, 술 떨어졌다고! 아, 술장 묶어야 되는데. 어! 술장 갖다 줘요. 아유. 아유, 세상에. 안주도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, 이거 봐. 혼자 나 없을 때 다 먹을 거 먹으면 그래요. 먼저 와가지고. 아, 먹긴 뭘 먹어. 네,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. 네, 이거 먹어야 또? 아니야, 내가 먹을 거야. 이제까지 혼자 다 먹고 뭔 소리 하는 거야, 지금. 자기가 다 먹었거든? 그래, 먹어. 사이다는 마셔야 돼. 아니 왜 이렇게 남자가 센스가 없어 도대체. 아 내 진짜 시집 와가지고 제대로 내 챙겨본 자기가 챙겨준 적 있어? 야, 아 진짜 이게 자존심 왜 이렇게 안 찢어져. 고집도 들게 세 자기처럼. 엊그저께도 백화점 가서 뭐야 돈가스 시켜주고. 아 자기가 무슨 그래. 돈가스를 시켜줬어. 아니 엊그저께 큰 남자 자기 아니야 다른 남자야.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. 야. 웃기네. 자기하고 간 적 없어. 엊그저께 외간 남자하고 갔어. 아니 엊그저께 딸하고 같이 갔잖아 세니. 엄마? 아 진짜 술 너무 많이 먹어 잊어버렸구나. 엄마 있는 말만 해.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네. 그 생각이 안 나? 있는 말만 하라고. 야. 왜 없는 말을 해? 큰일이다 큰일이야. 응? 백화점에 누구 데리고 갔어? 어느 여자 데리고 갔어? 내가 엊그저께 간 여자가 아니야. 여자 생겼어? 큰일이야.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? 내가 엊그저께 무슨 진짜 흥분하네 진짜. 아니 엊그저께 내가 일이 끝나가지고 왔었잖아. 백화점에 가서 그게 나가 아니라고 다른 여자라고. 야 이거 큰일 나네. 아니 그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? 아니 왜 그래? 다른 여자라고 내가 아니라고. 자 사이다나 마셔. 이게 사이다야? 썰어주지? 아 진짜. 아 맛있다. 근데 나 오분 전에 이렇게 다 먹었어. 밥을? 아니 저기 이상해. 어저께 그 여자가 누군데. 아니 자기하고 왔다니까 딸하고 봤지. 무슨 딸 또? 아니 딸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. 아니 거짓말 주잖아 내 진짜. 딸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백화점에 뭐 무슨 백화점이야? 엄마? 넌 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우리 세인이 돈가스 먹었잖아. 딸은 흰삼가스 먹고. 그 기억이 안 나? 야 큰일이네. 벌써. 뭐 진짜 웃긴다. 야. 왜 없는 얘기를 해? 있는 얘기를 해. 그러면 내 뭐야? 생일날 자기가 밥은 챙겼거든? 다안 챙겨줬잖아. 그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라고. 자기 바람 났어? 바람 펴? 무슨 어? 바람을 피워? 딸 있는 여자하고 바람 펴? 이야 생사람 잡는 이거 큰일이네. 왜 옆 테이블 자꾸 쳐다보고 그래. 아니 저 선생님이 웃잖아. 둘이 부부싸움 그러니까. 응? 어 진짜 웃긴다.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진짜 바람 준 줄 알았거든요. 큰일이네. 나이가 바람폈구만. 50도 안 됐는데 생각이 안 나 그렇게? 나 50 넘었어. 50 넘었나? 마누라 50 넘은 것도 기억도 못해. 나 53세야. 그래? 야 언제 그렇게 됐어? 그저께 내가 뭐야 사우디 갔다 올 때만 해도 50 안 됐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. 야 세월 빠르다. 진짜 웃기네. 왜 그래? 뭐가 세월이 빠나? 세월이 흐른 거지. 그래? 나는 익어가는 거고 자기는 늙어가는 거고. 그래서 내가 좀 깜깜한 놈이나 보다. 그래. 아유 머리도 많이 빠졌어. 머리가?
당신은 속을 많이 썩이잖아. 그래서 도덕성 가서 이렇게 딱 머리 감을 때 있잖아. 딱 보면 머리카락이 막 숭숭하잖아. 당신 속삭여 줄 거 아니야? 응? 아니 왜 자꾸 웃어? 싸우는 거고. 아니 웃어야 돼. 남들이 보면 진짜 싸우는 거 같아. 우리 지금 화났어. 나 진짜 우리 화난 거야. 나는 화가 났다고. 그럼 우리가 왜 그래? 뭐야? 내일 가가지고 뭐야? 당신 지난주 안주를 가지고 백화점 가서 쇼핑을 시켜줄게. 마음 풀고 야, 우리 이제 가자. 지금 어딜 가? 가야 되는데 집에. 세상에 기가 막혀. 진짜. 아유.